이번 겨울 소외계층을 돕는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연탄은행 기부가 크게 줄었고 사랑의 온도탑은 아직도 5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 102억 8,2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모금액은 48억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46.7도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도 이상 나눔 온도가 낮습니다.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9년 연속 이어온 목표 달성이 올해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의 온도탑이라든지 연중 모금액이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되는 시기이고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액 정기 기부라든지 아니면 중소액의 기업 기부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난방을 책임지는 연탄 기부도 올겨울 들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강릉 연탄은행의 경우 이번 겨울 들어 현재까지 15만 장이 기부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줄어들었습니다. 기부금이 적은 데다가 자원봉사는 봉사자들도 없어서 배달을 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번 겨울 기부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봄 대형 산불과 가을 태풍 피해 때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서 기부금을 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어들면서 취약계층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